안녕하세요. 카페 너나들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영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메뉴 궁금하죠? 저희가 1년간 여러 메뉴를 시도했는데 오늘은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글로벌 한국학 전공입니다. 우! 웰컴 웰컴. 음료 드시고요. 네, 먼저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한국학과 17학번 최서영입니다. 뭐 너무 간단한 자기소개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 간단하게 해야지 좋아하지 않나요? 아, 네. 방금 전에 이제 국제한국학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한국의 뭐 국제화, 글로벌화에 대해서 배우는지 혹은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땐 도무지 예측이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저는 국제한국학과 학생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한국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제한국학 전공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 국악 배우니 뭐 문학 배우니 아 정치 배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뭐 코딩을 통해서 한국학을 이제 접목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융합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융합학문이다. 네. 벌써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글로벌 한국학 전공 메뉴는 또 여러분들께 어떤 맛을 가져다 줄지 카페 너나들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네, 1부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리고 직접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코너예요. 그래서 총 오늘 7개에서 8개 정도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네. 땡큐. 네. 글로벌이 돼서.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간단한 질문이에요. 글로벌 한국학 전공을 알게 된 계기는? 알게 된 계기. 아, 네. 저 글로벌 한국학 전공을 보통은 사람들이 아, 너 고등학교 때 입시 막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입시 거의 다 이제 준비 끝날 때쯤이죠. 여름방학 직전에 알게 됐어요. 이 학과의 존재를. 아... 그때 이제 입시 정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 이 학과 너랑 너무 잘 받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필 받아서 넣었습니다. 아... 네. 필에 이끌려서? 필에 이끌려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 근데 잘 맞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필을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필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네, 첫 번째 답에 대한 질문. 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너무 잘 들었습니다. Can you feel it? 두 번째 질문은 학생이 직접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글로벌 한국학 전공은 생소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만약 수시로 가셨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사실 다들 궁금해해요. 네. 너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 학과 들어갔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필을 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제 동기들도 서로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너도 수시고 나도 수시고 저희 학번은 싹 다 수시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통일성이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활동 많이 했고 활발한 학생들이 많이 뽑히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학교 활동들 열심히 하고 본인이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늦게 준비했다고 걱정 안 해도 되고. 학교 활동이라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학교에서 시행하는 뭐 대회 같은 거 다 나갔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제가 동아리만 7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네. 건 열심히 하고 어떤 건 잔잔바리로 네, 잔잔하게 네. 아,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과에 들어가서도 나는 이러한 활동들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그 가능성, 포텐셜을 보여주니까 뽑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시에서 잠재력이 있는 학생.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 시절에 점심시간에 축구만 하고, 아 뭐 운동 동아리 열심히 했다, 춤 동아리 열심히 했다, 이것도 충분히 어필이 되니까요. 아, 저 정시로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 정시 관련 에피소드는 그 전에도 계속 다뤘으니까요. 잊지 말고 다시 백해서 봐주세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뭐냐면은, 글로벌 한국학 전공 과목들을 이제 수업들을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사실 수업에서 재미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저희가 약간 좀 개방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학과 수업을 들으면요, 한국인이 뭐 20명이다 하면은 외국인이 5, 60명 정도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김광석 시인의 김광석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네. 문화 수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아, 나 김광석 너무 좋아한다 했더니 그 학생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나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콘서트 분위기가 됐던 수업 시간에 네. 콘서트 분위기가 되고 교수님은 뒤에 앉아서 굉장히 열심히 손을 흔들면서 네. 네, 응원을 하셨습니다. 갑분콘. 네, 갑분콘이 네. 가능한 학과예요. 그 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아, 뭘 불렀지? 네. 원래 이제 밴드 동아리 하고 이런 학생이기도 했는데 네. 뭐 그냥 학과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활발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게 그냥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독특한 경험. 네. 김광석의 노래를. 그렇죠. 사실 20대가 김광석의 노래를 사실 많이 아는 건 아닐 텐데. 네. 이제 이걸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이제 대학생들은 전공 이후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그렇죠. 친구들도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 전공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 같나요? 아, 진로요? 저희 이거 말고요. 저희 학과 진로가 어떻게 되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네. 국제기구 가냐, 너네 외교관 되려고 가냐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기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회계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너네 뭐야 자유전공 학부야? 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분야도 다르고요. 저도 방송 쪽이 목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진로가 다양해서 어떤 진로든 다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진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가는 하나의 무기 중에 하나. 네, 무기예요. 네. 엄청난 무기예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네. 잠재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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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팔로우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공,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기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 제가 이 학과에 들어와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는 학과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진짜 다른 학과에서 할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들 이 학과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경험 그리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경험이라고 하면은 뭐 국제 한국학 포럼이라든지 저희 학과 내에서 이제 국제적인 뭐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진학했을 때보다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네요. 네, 기회가 많아요. 기회가 생각이 안 났네.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그 활동들을 하면서 학과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또 선후배 간에도 교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교수님분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보통 이제 가까워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희 교수님들 정말 스윗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귀엽고 스윗한 학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네. 친해질 수 있고 좋아요. 전반적으로 뭐 기회가 많은 학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포럼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있어빌리티 하잖아요. 아, 있어 보이는데 yes. 그런 기회가 많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영 씨가 앞에 있는 이제 뭐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저 같은 사람도 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우. 아우. 그래서 대통령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래다. 이어지는 질문은 본인에게 가장 유익했던 글로벌 한국학 전공의 프로그램 혹은 수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질문이. 왜죠? 너무 많아서. 어머. 너무 많은데 일단 네. 수업부터 얘기를 하면요. 네. 아, 제가 좀 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는 건 별로 없긴 한데 일단 문학 수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 한국 문학을 가르치는 정말 특이한 수업인데 한국 시나 뭐 소설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국인 학생들과 저희 한국인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들어요. 그럼 딱 들어가면 교수님이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이렇게 쭉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니네끼리 토론해봐라. 그러면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수업을 왜 진행 안 하고 우리 보고서 토론하라 그러냐. 근데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말 거시고 하시는데 정말 내가 원래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 시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혹은 낯설게 보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래 알던 시가 아니라 좀 낯설게 보이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이 시를 해석하면 정말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사회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종교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제가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수업 끝나고 가서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은 아 설득해봐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토론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아 제가 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열린 교수님이시네요. 네네. 원래 네네. 뭐 사실 그런 그럴 수도 어른이고 네네네네. 교수님이라는 네네. 위치에 있어서 학생이 어떻게 보면 토를 다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걸. 보통 이제 네. 주입식 교육이 네. 대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좀 열린 시각을 갖게 해주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 해석이 달라졌던 문학작품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잠깐 이제 수업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받고 프로그램 가! 아까 전에 국제 한국학 포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포럼 디렉터를 했었어요. 네. 총괄 디렉터를 맡았었는데 이때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과 학생들 한 서른 몇 명 정도가 이 사무국 활동을 하면서 이 한국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직접 미팅도 하고 그 데이터 전문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디자이너 분들 이런 분들과 이제 한국학에 관해서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사람들께 이제 한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융합형 포럼이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값졌지만 저희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놀러오세요. 전반적으로 서영 씨가 긍정적으로 많이 피드백을 얻은 것 같아요. 네. 서영 씨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맞아요. 아 그것도 맞는데 네. 긍정적인 아주 긍정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네. 네 그랬습니다. 거의 유노 느낌이시네요. 혹시 유노 생각이 안 나신다면 지난주 지난 화편 네, 2탄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덧 마지막인데요. 글로벌 한국학 이 전공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5글자요? 네. 발전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죠? 일단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키우고요. 학과 자체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문입니다. 오, 말 잘한다, 너. 아이, 좋아. 오, 발전 가능성. 아, 좀 마음에 드네요. 네. 대답도 좋고, 해몽도 좋고, 네, 해석도 좋고, 발전 가능성이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마쳤습니다. 솔직히, 글로벌 한국학 전공이라고 하면 되게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감이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또 대부분 국제학부 혹은 한국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그러길 바라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전공이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인기 메뉴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2부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작가님께서 힘을 좀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디까지 알고 있니 게임을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한국 학과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라 카페 너나들에 놀러 오신 손님들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채널 고정! 고정!